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빗소리 하늘타리 농원 TV입니다. 아, 청국장을 뛰기 위해서 준비한 준비 물품은 특별히 없습니다. 대원 콩, 메주 콩, 두부 콩을 뭐 만들어 쓰는 대원 콩이에요. 저희가 직접 재배한 콩이고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집 이제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요 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즙은 가지런히 추려서 이렇게 한 주먹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말아서 이렇게 중간에 꼽을 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원콩 1kg입니다. 1kg.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용기에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같이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콩이 좀 있으면 껍데기가 좀 뜰 텐데 깨진 콩은 없나 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헹궈서 조그만 거로 해서 조리를 해서 혹시나 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대형 정성기에서 정성을 하기 때문에 돌이나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나 몰라서 조리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 돌 하나 없이. 자, 이렇게 하고, 이 콩을, 물을 충분히 붓고, 3시간 예정하고 불렸는데 많이 부른 것 같아서 2시간 만에 이제 불린 거는 끝내고요. 그다음에 지금 500g의 콩을 넣었기 때문에 물도 0.5L만 1대1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밥솥에 이제 넣고 자, 물이 이제 팔팔 끓고 있습니다. 집단을 놓고 살짝 데치겠습니다. 쿠쿠가 밥을 다 완성했다고 합니다.
약간 덜이고. 색깔도 이쁘죠? 이제 콩이 다 익었습니다. 만져보면 다 으깨지고요. 저희 문경시 농안면 콩은 맛있습니다. 더 달콤한데요. 청국절 하면 더 맛있겠죠. 이렇게 이제 약 30분 정도 해서 열기를 좀 식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띄우는 작업. 자, 이제 콩이 어느 정도 식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한 38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콩을 넣어서 발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도 정도 나오네요. 저기 발효를 할 때 너무 많이 넣으니까 발효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지난번 양의 절반 정도만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콩이 맛이 좋아서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집어먹어가지고. 자, 발효기에 이제 한 절반 정도 들어가는 요 정도가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꽉 채우니까 발효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콩을 다 맞아 넣고요. 가운데가 너무 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지푸를 3개 정도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덮어주면 되겠죠. 방에 와이프가 냄새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이렇게 먼저 48시간 이틀 동안 발효한 후에 상태를 보고 하루 정도 더 발효를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시도한 청국장 다 시간이 됐습니다. 72시간. 일단 뭐 상태로 봐서는 잘 떠진 것 같고요.
일단은 청국장 향은 잘 띄어진 것 같이 나고요. 가능하면 쇠로 된 수저보다는 나무로 된 게 좋겠죠. 지금 이거 500골 안 가지고 한 건데 굉장히 잘 뜬 것 같아요. 72시간 3일 띄웠는데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잘 떠진 것 같습니다. 자꾸 비비면 밀수 소리, 이제 술이 막 나죠. 자, 드디어 두 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잘 띄운 청국장 내일 부모님 댁에 갈 때 가져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